지난 5월 12일에서 14일까지 3일 동안 멕시코에서 열린 해외 한인 장르의 40회 총회, 그선 정말 글로벌 총회였습니다. 미국의 50개 주에 흩어져 있던 목사님들이 다 모였고, 캐나다 또 중남미에서 모인 그 17개 노회와 또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까지 또 영어 노회까지 모두 21개 노회. 469개의 교회, 9만 성도들이, 그들의 대표 530명의 목사님, 장님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다 일당백, 일당천입니다. 이분들이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총회란 주제로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참으로 장엄한 총회예요. 근데 첫날은 보통 선거하고 끝나고, 그 둘째 날부터 이제 아침 경건의 예배부터 이제 회의가 시작되는데, 그 둘째 날 제가 설교하게 된 거예요. 아침에, 8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저에게 설교와 특강이 주어졌는데 터키 난민 성교의 시기적인 중요성 2, 3년 내로 그들은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그 난민일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얻어져 있는 우리 KPJ 교단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그곳에 파송되어 물질을 지원하고 단기 선교 보내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외치고 그 다음 6월에 달 결정될 미연방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운동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무너지면 한국 무너지고 중남미, 캐나다, 모든 나라들은 그대로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집니다. 미국이 최후의 보릅니다. 미국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선교주와 목회주의 전 세계 흩어져서 단일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결코 반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정말 불을 토하는 메시지를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총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양심 앞에, 우리 후손들 앞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막 외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총대들이 자기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었다. 가슴이 너무 뜨겁다. 눈물이 났다. 얼마나 사흘 동안 많은 간정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단기 선교 팀을 보내겠다. 물질을 지원하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과 함께 임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많은 총대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한인교회에게 주신 그 난민 선교의 사명, 미국을 살리는 사명, 여기에 파수꾼의 사명,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 진리의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500여 주의 종들이 목회지와 선교지로 돌아가 기도에 불을 붙이고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관차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대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강력한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 고장 나면 아무리 작은 차라도 1 m 도못 갑니다. 그러나 엔진이 튼튼하면 추레일러라도 그냥 빅비어 산을 넘고 대륙 횡단을 거뜬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한인교회가 이 무너져가는 미국 다시 세우고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미국이 세계 선교 1위 세계 원조 1위 국가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고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미, 미국 대부의 내간에 불붙이는 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 미국을 이끌어나가는 영적인 엔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서요 이방 땅에 이민갔습니다 원해서 간 이민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이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로부터 바벨론의 영광이 사라지지 아니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방 신상 섬기는 바벨론에 다니엘이 있는 이상,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이상 바벨론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바벨론의 영광은 사라지고 바사 나라로 바뀌었다는 사실 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심에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폐역한 이스라엘이지만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에 모든 공격에서 지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니엘과 사무엘은 폐역한 시대의 의인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은 결코 지양이 들이닥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뿐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도 바사나라가 들어섰을 때도 또다시 총리로 세워졌어요. 모든 국민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입었어요. 다니엘의 영성이 지금 얼마나 그리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의 뛰어난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세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86세 노후의 고령이 될 때까지 70년을 살면서 두 왕조에 걸쳐 바벨론, 바사에 걸쳐 왕의 총애를 받고 국민들의 총애를 받은 다니엘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젊었을 때뿐 아니라 노년에도 생애 끝날까지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히 서셨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뛰어난 영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고 젊을 때고 나이들 때고 인생의 선셋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다니엘의 뛰어난 영성의 비결이 뭐냐 순결과 충성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수 6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거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수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다. 모든 일을 민첩하게 행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루아흐야티라래. 루아흐야티라는 탁월한 영적 능력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니까, 지혜의영이 함께하니까, 다니엘이 민첩하게 아무 틈, 아무 도덕적인 허물도 찾을 수가 없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원래 지혜로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민첩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요, 예, 미련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약한 인생이 강한 인생이 되고, 천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젊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나이 들어 늙어도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되어 바벨론, 바사나를 걸쳐가며 모든 신하들이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왕에게 총애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 했어요. 우리 몸을 더럽히면 성령께서 떠나 버리시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떠납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회개할 때까지 성령이 심히 근심한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영,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력 예언 신유 은사,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했던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은 바로 순결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가 120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총리 셋을 두었는데 세 총리 중에 다니엘을 수석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던 총리들과 신하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적통 신하들인데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을 수석총리로 세우겠다니 그래서 그들이 고수할 틈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뒤져도 예,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는데 뒤져보자. 그러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어요.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스 6장 4절에 보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성결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을 뿐 아니라 충성됨에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나라의 국사를 잘 맡아서 왕에게 종일 잃고 민첩하게 국사를 잘 처리했을 뿐 아니라 집안에 가면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아주 충성됨이 뛰어나서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충성됨이 큰 것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왕이 볼 때뿐 아니라 보지 않는 데서도 충성했습니다. 이 충성스러움이야말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끝까지 서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치체계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충성된 다니엘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대 여러분 세상 풍조는 변해도 세상은 점점 폐역해지고 음란해져도 어두워져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순결함이 우리의 자녀들이 순결함이 뛰어나고 충성된 그런 마음이 뛰어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경건의 습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다니엘이 충성되니 도덕적으로도 험도 없으니 그를 시기한 자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섬기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가 험을 잡지 않고는 고소할 거리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율법의 험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세번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대적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고백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몰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루살렘 이방 땅에 왔지만 조국을 한시도 잊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오늘 말씀에 하루 세 번씩 창을, 기도의 창을 여는데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게 뭡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절하는 것,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30일 동안. 이걸 왕이 자기 외에는 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신에게도 하지 말자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냥 의인을 찍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모함인 줄이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왕이 심히 근심했다 했어요. 밤잠을 자지 못했다 했어요. 왕이 그만큼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그 모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조수의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 세번 기도의 창을 열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저는 항상 이 기절만 보면 문좀 닫고 기도하지. 30일 지나는 동안 좀 소리 내지 말고 묵상 기도하든지, 어, 그냥 속으로 기도하든지, 입만, 입술만 움직이든지, 문 닫고 하면 될거 아니냐.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루 세번 기도의 창문을 열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평소 그가 기도하던 습관이에요 목숨을 건 용기 그것은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건한 습관에서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업무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 경건의 습관을 결코 변개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신앙고백의 삶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천사와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와 하나님 앞에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찬양은요 감사의 세를 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의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는 여기에 또 감동이 되더라고. 하나님 저 대적들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나이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고사하려고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의 창문을 열 테니 하나님 날 지켜주옵소서가 아니라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 적국의 포로로 끌려와도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도 이제는 누군가 모하마 생명의 위협까지 들이닥쳐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1순위가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가슴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빼앗겨.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 거룩한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받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의 교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신 예수님, 권세 위에 권세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님과의 교제, 우리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사귐의 그 시간을 다니엘은 빼앗길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상을 이기는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말하기를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느니라 왕이 조수의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할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 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자굴에 던져 놓은 김을 당한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을 텐데 그러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능히 지키시리라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나, 다니엘이 항상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며 보냅니다. 저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 몰랐지만, 밤새도록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그 뒤에 다리오 왕이 시금을 전폐했대요. 악기를 거쳤대요. 주 앞에 있는 모든 신하들다 물러가라. 그러고. 그 밤에 밤이 새도록, 그는 근심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나,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의 하나님 분명히 사자굴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근심하며 밤새 다리오가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19절 20절에 보니까 이튿날의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밤새도록 그는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다니엘을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로 설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라 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밑에서 사자굴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나이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에서요는 다니엘이 주일만, 안식일만 하나님 섬겼다,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항상 섬기는, 항상 예배 드리는, 다니엘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의 다니엘을 다리오 왕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인 왕조차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도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변치 않았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이 본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런 사람을 통해 그 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인정하는 다니엘의 기도 습관에 대적들도 다니엘이 하루에 세번 기도 의창을 연다 인정했습니다. 마귀도 인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경건의 습관,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누군가.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페이퍼 돌려주고 구역 식구들에게 페이퍼를 돌려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나의 가장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뭐라고 생각되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하고 페이퍼를 나눠주면 그분들이 뭐라고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삼촌마귀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고 헐레벌떡 달려와서 보고하는 조카마귀의 얘기를 듣고 그것은 대단히 불쾌, 불쾌한 보고다. 그러나 아직 절망한 필요는 없다. 네가 할 일은 그가 비록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가 아직 몸에 배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몸에 배에 있는 그 악한 습관이 있는 이상 그걸 계속 유지하게 하라. 그 악한 습관이 있는 이상 그는 우리 편이다. 절대 예수 편이 아니다. 라는 글을 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일? 주장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악한 습관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 편이 되어서 마귀 기뻐하는 불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습관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잠시 빠질 수 있습니다. 악한 습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야 주님이 서시는 겁니다. 끊어야 우리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이 땅이 산다는 거예요. 끊어야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오직 경근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근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것, 예, 육체 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할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비서였던 라버트 루이스 씨가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아침과 저녁 두, 두 번씩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나는 늘 보았다 워싱턴 장군의 군대가 공경에 처해 있던 벨리포지에서 그 마을 농민들은 워싱턴이 이길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추위와 식량난과 역경 속에 계속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이 열쇠 속에서도 아침만 되면 성경을 조용히 펴놓고 앉아서 읽고 있는 워싱턴의 모습을 그들은 날마다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지도자를 보는 백성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대통령 뽑는 것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대통령이 뽑혀져야 이 땅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배역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경건의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경건의 습관을 가지기를 악한 습관은 끊어버리고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스 6장 23절 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함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리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요. 그니 다니엘스 6장 사건을 이렇게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것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의 큰 올라온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내면 생활이에요. 내면. 그는 순결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순결과 충성이 뛰어났고 두 번째는 대적들 앞에서도 용기 있게 기도의 창을 열었던 경근의 습관을 가진 사이두 가지가 바로 다 내면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자굴에서 떨어져서 밑으로 사자들에게 막 달려드는 사자들을 밑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져도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찌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에 못 들어가도록 막을 수 있을 텐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다니엘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큰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도응답이 안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이걸 큰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2000년 호주 시드니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15년 전입니다. 그때까지 16년 동안 중국의 강세가 이어진 여자 다이빙 종목에서 이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다이빙 여자 10미터 플랫폼 경기에서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고 모든 선수들은 뒤로 다 쳐졌어요. 점수도 엄청난 점수가 나고. 그래서 모든 취재진들이 중국 선수들 앞에 플래시 터뜨리고 거기서 계속 초점을 맞추는데 한쪽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 대표 선수 로라 윌킨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선과 중결승을 거쳐 결승에 진출하는데 당시 5위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취재진이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윌킨슨은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뼈 부상으로 7주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윌킨슨이 결승에 진출한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자 다이빙 결승전은 모두 다섯 번 치릅니다 예, 다섯 번 5차전을 치르는데 1, 2차전에서 로라 윌킨슨은 이미 선두와 60점 차이가 날 정도로 어,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차전에서 기적같은 최고 점수를 얻었어요 선두와 격차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로라 윌킨슨이 다이빙대에 올라서 가지고 뭔가 계속 중얼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그것은 바로 빌리포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다이빙대에 올라서서 뛰어드는 순간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계속 영어로 중얼중얼거리는 4차전 5차전 두 분에 있어서 최고 점수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36년 만에 미국은 중국을 따돌리고 다이빙 여자 10미터 플랫폼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기적같은 그런 실화입니다 로라 윌킨슨이 발뼈 부상으로 7주간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녀는 올림픽 출전을 기업하려 했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때 기도하는 로라 윌킨슨에게 주님께서 빌리포 사장 13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이 말씀을 붙들고 미소를 읽지 않고 이 말씀을 외우면서 다이빙 때에 섰다고 합니다 이 로라 윌킨슨이 금메달을 따자 취재진들이 그에게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어떻게 그 열악한 상황에서 역전성을 이루었느냐 물었더니 저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후에 로라 윌킨슨은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다이빙 때 올라섰을 때 빌리보 사장 13절을 외우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존경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의로운 일을 시작했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내 속에 점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불태진의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순결함과 충성됨이 뛰어나고 경근의 습관이 뛰어나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대적들을 멸하고 다니엘 온 도에서 더욱 높이시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폐역한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조국을 회복시키고 마지막 때 대봉을 일으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다니엘의 영성과 신앙으로 다니엘처럼 존귀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